할렐루야! 9교구와 13교구를 섬기고 있는 이은성 목사입니다. 오늘 다같이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사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신앙인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 그가 특별하거나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범한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고 또 그 고난 가운데 넘어졌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연단 가운데 힘들어하지만 소망으로 그것을 이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다지 좋은 대접도 받지 못합니다. 늘 평안한 삶을 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취하는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반대로 그에게 있는 큰 문제와 고난이 해결되었을 때에도 또 승리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고난이 찾아오면요, 기도회가 부흥합니다. 새벽 기도회 안 보이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것은 고난을 이기는 이 신앙인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해결되고 문제가 없어지면 기도의 사람이 줄어듭니다. 새벽 기도에 덩달아 보이던 분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것은요, 그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문제가 없어지고 자유하고 기쁜 날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삶에 고단함이 있을 때에 했던 것과 같이 다시 마치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처럼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우직한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은요, 마음의 요동함이 많을 때 또 쉬울 때입니다. 뉴스에서는요,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는 좋은 말보다는 좋지 못한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만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들의 입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직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다윗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찬양했던 그 주님,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모여서 이 감동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신앙 고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고백되어지는 다윗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무엇 무엇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등으로 말씀 안에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고백을 만드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행하셨던 일과 같이 성도님들을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복된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것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모든 어려움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같이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게 맡겨진 신앙의 자리와 믿음을 우직하게 지켜낼 줄 아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안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언제나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